원주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는 몸이 불편하고 아프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병원을 찾지 못하고 있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이럴 경우 치료 시기를 놓쳐 병세가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원주에서 이처럼 무료 사각지대에 놓인 환자를 의료진이 직접 찾아가 돌보는 방문 간호 서비스가 도입돼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형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30년 전 뺑소니 교통사고로 뇌병변 장애가 생긴 59살 홍희주 씨. 올해 초엔 다리까지 다쳐 거동도 힘듭니다. 이런 홍 씨를 위해 간호사와 전문 치료사가 함께 집을 찾아왔습니다. 심박수를 비롯해 평소 가래가 끓는 홍 씨의 피 상태, 피 검사까지 꼼꼼하게 진행합니다. 아유, 많이 좋아졌죠. 많이 낫죠. 더 진짜 편리하지요. 내 이야기랑 이렇게 탈수 있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죠. 강원도 원주에서 시범 실시 중인 공동 방문 간호 스테이션 사업엔 의원급 의료기관 10여 곳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 첫 해인 지난해에만 환자 69명을 대상으로 200차례 방문 진료를 했습니다. 이렇게 의료진이 직접 환자의 집까지 찾아와 기저질환 상태는 어떤지 또는 더큰 질병으로 번질 우려는 있는지까지도 확인합니다. 직접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의 장점은 환자가 살고 있는 생활환경 전반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 앉아보실래요? 허리를 많이 굽었어요. 원래 굽었어요? 아니면 다치고 완전 더? 굽어지는 거죠. 특히 당뇨약 등을 잘못 복용하거나 탈수와 저혈압 등의 새로 나타난 증세를 현장 방문해서 찾아내 병이 더 악화되는 걸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집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각각의 병원에 있는 병동에 계시는 환자분들이시고 그런 병동을 가듯이 집을 가서 이제 간호 수행을 하시고 와서 방문 간호 서비스가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건강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 소방청이 주관하는 제4회 전국 소방체전이 오늘 횡성군 일원에서 개막해 내일까지 열립니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17개 시도, 18개 소방본부에서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2,500여 명이 참가해 축구와 농구, 야구, 테니스 등 7개 종목에서 기량을 겨룹니다. 소방체전은 전국 소방대원들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2018년부터 열리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교통약자들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임차 택시 사업자 4명을 이달 14일까지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만 70살 이하의 무사고 경력 2년 이상인 개인 택시 사업자입니다. 임차 택시 사업자로 선정되면 월 35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시각 장애인 등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교통약자들의 이동을 돕게 됩니다. 지금까지 원주였습니다.